통신소 콘텐츠 1편입니다. 한신포차의 해물 떡집입니다. 오, 괜찮다. 와, 이거는 우리 홍시 여러분들의 돈을 아껴드렸습니다. 신제품을 리뷰하는 홍홍 홍사운드입니다. 홍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메뉴를 빠르게 먹어보면서 리뷰하고 소개하는 홍신소 콘텐츠 1편입니다. 우리 홍시 여러분들 신메뉴 보면 아, 궁금해서 빨리 먹어보고 싶긴 한데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먹어보면서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더 맛있게 먹는 조합도 소개하는 콘텐츠입니다. 개인적인 입맛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홍신소 메뉴는 한신포차의 해물 떡집입니다. 저는 예전에 중학교 때쯤 친구들이랑 먹었던 기억이 있고 언젠가부터 싹 사라졌는데 이번에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홍시 여러분들 엽떡부터 해서 떡볶이 좋아하시잖아요. 이것도 이름은 해물떡집인데 사실상 떡볶이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빠르게 준비해왔고요. 이왕 먹는 거 더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요. 한신통닭, 참치주먹밥, 우동사리, 계란찜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자, 먹어보면서 제일 잘 어울리는 조합, 가성비 조합까지 야무지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바로 먹어볼텐데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홍홍! 이 정도의 양이네요. 납작만두 이렇게 추가했고요. 10개에 3,500원인데 일단 5개만 이렇게 담아볼게요. 우동면 이따가 먹고 나서 국물에다가 비빌게요. 매콤한 거 먹을 때는 또 계란찜이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이거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만원이에요, 만원. 자, 참치 주먹밥입니다. 비벼서 먹겠습니다. 참치 주먹밥은 뭐 언제 먹어도 말해 뭐해. 아, 요것도 같이 비비는 건가 혹시? 아, 참, 요 치킨 사면 샐러드도 같이 주거든요. 치킨무까지 이렇게. 자, 이제 먹어보기 전에 홍합 껍데기는 빼줄게요. 자, 그래서 구성품을 보니까 어묵 있고요, 홍합, 떡, 그리고 새우, 계란, 매운 고추, 청경채, 오징어, 해물도 좀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먹어볼까요? 샐러드 먼저 한번 먹어줄게요. 이렇게 섬유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안 오른대요. 자, 그러면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떡볶이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매콤한데요? 맛있어요. 일단 불향 제대로 나고요. 칼칼하게 매우면서 뭔가 그 해산물의 감칠맛 이런 게 쫙 느껴지는데. 그럼 홍합도 먹을걸? 근데 여기 있는 어떤 걸 집어도 다 만족스럽게 맛있습니다. 와. 근데 맵기는 좀 많이 매운데 진짜 한 열라면 정도? 그 정도 맵기입니다. 국물 퍼가지고 쫙 뿌려져서 아, 너무 잘 어울리고. 계란찜, 계란찜은 되게 심심하고 괜찮거든요. 근데 떡볶이랑 잘 어울리진 않으니까 해물떡찜 드실 때 계란찜은 굳이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참! 납작만두, 이게 공식 조합이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납작만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야, 이게 뭐야, 그냥 밀가루에 싸먹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근데 이제 먹어보면 알겠죠? 해물떡찜에 고소한 기름맛과 살짝 바삭한 식감에 추가되는데 오, 괜찮다. 딱 요정도 느낌. 와, 이거는 이런 느낌까진 아니에요. 근데 10개에 3,500원이니까 저는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납작만두가 보통 5개에 2,000원 정도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치킨을 먹으면은
우리 홍시 여러분들의 돈을 아껴드렸습니다. 이야. 아, 치킨이랑 해물떡찜이랑 먹으면 당연히 맛이 있거든요. 근데 엄청 조화로운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 닭이 좀 전체적으로 심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좀 겉도는 느낌? 그래서 해물떡찜에 고소함을 더 추가하고 싶다고 하면은 아, 이 납작만두가 가성비 있고 합리적으로 튀김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구성이네요. 납작만두 처음으로 납작만두에게 호감이 가려고 하는 여러분은 납작만두 드세요. 알았죠? 자, 그럼 마지막 우동사리 한번 넣어보죠. 우동사리다. 포장을 해와서 좀 식은 상태에서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야, 이거 매장에서 추가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라면보다는 우동사리가 더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지금 넣어본 건데 너무 맛있습니다. 떡볶이 1차로 끝나고 이거는 2차로 새로운 우동 요리가 돼버렸어요. 우동면 리필이요. 와, 이거는 우리 아내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맛인데 아이, 같이 먹고 싶다. 근데 청주에 한신포차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 해물떡찜을 예전에 청주 사시는 분들 아실 텐데 주네스 영화관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 해물떡찜을 파는 매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보러 갔다가 뭐 애들이랑 밥 먹을 때 해물떡찜이랑 뭐 똥튀김도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이게 왜 없어졌지? 이렇게 맛있는데? 우동면 먹고 해물 한 입 딱 먹어주는 게 진짜 킬링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맛이야. 자, 이렇게 먹어준 다음에 제가 주먹밥을 안 뭉친 이유가 있어요. 이 주먹밥으로 볶음밥 해먹으려고 바로 볶아볼게요. 이거 솔직히 한국인들만 그죠? 아는 진짜 그 맛있는 비주얼인데 이거. 아... 멈출 수가 없는데요. 아이고. 자, 그러면 최종 정리해볼게요. 일단 해물떡찜, 처음에 떡볶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떡볶이에 불맛이 많이 나는 해물짬뽕을 섞은 것 같은 느낌? 너무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해물떡찜에 어떤 걸 추가해서 먹으면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냐? 일단 첫 번째, 납작만두 추천하겠습니다. 가성비 있게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어서 납작만두 추가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식사 쪽으로 가면 우동사리 완전 강추합니다. 제가 오늘 먹어보니까 일단 1차로 해물떡찜을 먹고 남은 국물에다가 우동사리를 추가해서 비벼서 먹으면 약간 1차, 2차 느낌이어서 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우동사리 강추합니다. 나쁘지 않고 요거는 그냥 꽤 괜찮은 조합. 참치주먹밥 맛있습니다. 마지막에 요걸로 볶음밥 해먹고 요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매장에서는 또 볶음밥이 따로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상황 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란찜 10,000원이었는데 해물떡찜이랑 같이 먹기에는 뭔가 시너지가 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매운맛을 중화시키는 역할은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통닭 해물떡찜과 시너지를 내면서 맛있게 먹을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요. 자, 오늘 이렇게 한신포차에서 해물떡찜 포장해서 먹어보면서 우리 홍시 여러분들께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지도 좀 알려드리고 가성비 조합도 알려드렸는데요.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뒤로 가기 누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혹시나 또 궁금한 신메뉴나 어떤 음식이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바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 댓글들 다 확인하면서 리스트업을 해놨다가 하나하나씩 리뷰를 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시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홍박!